에스겔 34장 목자와 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예언하며 그들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양털로 옷을 지어 입지만 정작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너희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았다.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 주지 않고 추방된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았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지 않고 그들을 힘으로 잔인하게 다스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없어 뿔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내 양떼가 온 산들에서 모든 높은 언덕 위를 헤매며 돌아다녔다. 내 양떼가 온 땅 위에 흩어졌지만 아무도 그들에 대해 문의하지도 그들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목자가 없어서 내 양떼가 약탈물이 되고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됐고 또 내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고 있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양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니 목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들만 먹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 양떼는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목자가 그의 흩어진 양들 가운데 있을 때 그날에 그가 그의 양떼를 찾아 나서듯이 내가 내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간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부터 데려오고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모아들여서 그들의 땅에 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에서 골짜기에서 그 땅의 모든 주거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좋은 목초지에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은 그들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좋은 우리에 드러누우며 이스라엘 산지의 풍성한 초지에서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눕힐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너 내 양떼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들과 염소들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좋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냐. 너희의 나머지 풀밭을 너희는 자신의 발로 짓밟아야만 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어디 하찮은 일이냐. 너희가 남은 것을 너희의 발로 더럽혀야만 하느냐. 너희가 자신의 발로 짓밟은 것을 내 양떼가 뜯어먹고 너희가 자신의 발로 더럽힌 것을 내 양떼가 마셨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대며 모든 약한 양들을 너희의 뿔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양떼를 구해낼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 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내고 땅은 곡식을 낼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굴레를 깨뜨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저 민족들에게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들짐승들도 그들을 삼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심하고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름진 경작지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기근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 곧 내 풀밭의 양이다. 너희는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35장 에돔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세일 산을 향해서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뻗쳐 너를 대적하고 너를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오래전부터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또 죄의 끝이 이르렀을 때 곧 재앙의 때가 내 이스라엘 자손의 칼의 힘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내게 예비할 것이니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기에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세일산을 폐허가 되게 해 황무지로 만들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가 그의 산을 학살당한 사람들로 채울 것이다. 칼에 학살당한 사람들이 네 언덕과 네 골짜기와 네 모든 시내에 넘어져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니 네 성읍들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과 두 나라가 내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여주었던 내 분노와 내 열망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폐허가 됐고 우리에게 넘겨져서 우리가 삼켰다. 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해 말한 나는 모든 모욕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너희의 입으로 나를 대적해서 자랑하고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여러 말을 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온 세상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유산이 황폐하게 된 것을 네가 기뻐한 것처럼 나도 네게 그렇게 할 것이다. 세일산아, 너와 온 에돔 땅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에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하, 오래전부터 있던 높은 곳이 우리 차지가 됐다?
라고 원수가 너희에게 대해 말했으니 너는 예언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사방에서 너희를 짓밟아서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들의 차지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올라 이야기거리가 됐으니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폐허가 된 황무지들과 너희 주위에 있는 나머지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진 성읍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불타는 열망으로 다른 민족들과 온 에돔에 대적해 말했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그들은 내 땅을 차지해 이 땅의 목초지를 약탈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관해 예언하고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분노의 열정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손을 들고서 맹세했으니 너희 주위의 민족들 또한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자신의 가지들을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열매 들을 생산할 것이다. 그들은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 너희는 경작되고 씨가 뿌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이스라엘 족속 위에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성읍들의 사람이 살게 되고 폐허가 된 곳들은 재건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가축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고 그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예전처럼 너희 위에 사람이 살게 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니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사람을 집어삼키고 내 민족으로 하여금 백성을 잃게 한다. 라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고 내 민족이 다시는 백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네가 더 이상 민족들의 모욕을 듣지 않게 하고 네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더 이상 내 민족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들의 행동은 내게는 월경하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와 같았다. 그들이 그 땅에서 흘린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자신들의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은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렸고 나라들 사이로 퍼지게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과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그의 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 말했다. 그때 그들은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에게로 친히 와서 스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나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던 민족들 사이에서 너희가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한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에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다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의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졌으면 한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알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줄 그날에 내가 너희를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할 것이니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보던 황무지로 남아있는 대신 황무지가 된 땅이 경작될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황무지였던 이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됐다. 폐허가 돼서 버려졌고 또 무너뜨려졌던 성읍들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고 사람이 살게 됐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무너뜨려진 것을 재건하고 황무지에 다시 나무를 심었음을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양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제사에 쓰이는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의 무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골짜기.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심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는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사람은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민족이 한 왕 아래 있을 것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짚어서 그 위에 적어라. 유다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다른 나무 막대기를 집어서 그 위에 적어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동료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여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내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부를 때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인 이스라엘 지파를 집어들어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 그들을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네가 그들 위에 적은 막대기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쥐고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곳의 민족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산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한 왕이 그들 모두를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우상들이나 가증스러운 것들이나 그들의 죄악의 어떤 것으로도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자신의 모든 타락한 행위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는 한 목자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따르고 한 법령을 지키며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너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